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광화문에 RC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고속도로가 되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양평을 되살려보겠다고 양평서울 고속도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많은 군수님들이 계십니다. 한택수 군수님,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 그리고 정동준 군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정병국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2017년 제5차 회의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주신 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우리 양평고속도로가 예타에 포함되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군의 의원들과 함께 민선 7기의 정동준 군수와 함께 우리는 양평고속도로가 설치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예타를 통과시키는데 함께 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노선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양평은 2007년 이후로 많은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양평읍 인구는 이제 5만 명을 다다르게 됐고 강상면의 인구는 만 명을 넘은 지가 2~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변화는 동부 지역의 인구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광화면을 IC를 만들어서 발전시키고 그 고속도로가 차후에 저 홍천을 지나서 중앙고속도로에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이 안이 우리 양평군의 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안이 이제 건설국토부에서 타당성 영향을 맞추고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라는 찰나가 지난 5월 8일 날 발표된 겁니다. 그 영향평가를 지난 7월 6일 날 광화면 원민들을 모시고 실시하려고 했는데 우리 양평군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천천전역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양평군의 김건희 여사님의 땅이 있다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강상 제시 주변에 우리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혜 의혹이 있다, 김건희 고속도로다, 이런 너무나 엄청난 말을 하면서 정치권을 몰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안타깝지만 양평 고속도로를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우리는 엄청난 안타까움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금 이 복장 그대로 까만 넥타이를 메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비대위 결성을 논의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고속도로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 IC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는
양평 군의회와 함께 이러한 정당성을 전국 언론에 설파하기 시작했고, 국회에 가서는 여당 사무총장을 만나서 양평의 정당성을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오는 날이 있었지만, 일이 되었지만, 그 논란을 제기했던 민주당사 앞에서 제발 우리 양평을 그냥 놔둬라,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해달라 라고 말씀드리면서 민주당사를 찾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당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양평 국민에게 말씀해달라고 했고, 만약에 의미 있으면은 현직 국회 군수인 저 정지선이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 정지선이한테 의견을 달라고, 저와 함께 토론하고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 22년 7월 양평 군수는 정진선입니다. 정진선이가 여러분과 함께 양평군을 짊어지겠다고 군수에 당선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지지를 받고,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제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대변합니다. 어느 누구도 양평군의 양평의 현안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저와 양평군의 윤순옥 의장은 양평군의 의원들과 또 우리 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해결합니다. 또 우리 김선교 당협위원장님과 최재관 위원장님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논의를 해주십시오. 빙빙 돌지 말고 저와 함께 논의하자는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양평고속도로가 강하면 날씨가 포함된 그런 도로가 되자고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의 일 권리가, 이 의지가 저 여의도에 또 용산에 저 세종시에 비춰서 우리 양평고속도로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합시다. 이제 이제 여러분들의 결연한 뜻을 모아서 저와 양평군 의회와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도록 정치권과 합의해서, 정치권과 노력을 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양평 IC가 설치되도록 노력했던 우리 김성교 전 국회의원님의 뜻과 정동균 전 군수의 뜻이 관철되도록 우리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 고속도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전진석 군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진석 군수님께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을 외치고 하겠습니다. 12만 양평 국민의 수건, 양평 고속도로 재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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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2만 5천 국민의 대의원 기관이신 양평군의 윤순옥 의장님의 격려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군의 의장 윤순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양평 구민 여러분, 우리는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12만 5천여 양평 군민의 염원입니다. 이제는 양평 경제 발전의 기대를 넘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본 고속도로 사업은 양평 군민의 뜻에 부합되게 꼭 재개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쟁점과 가짜 뉴스 등 판을 치더라도 양평 군민이라면 여야를 떠나 모두가 양평군 걸맞는 행동과 단합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양서면을 가면 특혜 의혹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정동균 전 양평군수와 그 친인척 땅이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3천평이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또 다른 논란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원안을 고집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시청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제47차 촛불집회 대행진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사람의 교통 문제가 아니라 양평을 놀러오는 서울 사람들을 위한 뚫어지는 고속도로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양평 국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의 특혜 의혹,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보는 거두절미하고 양평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양평 국민에게 정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출범하는 범데이를 통해 양평 국민의 뜻인 강화 IC를 포함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때까지 저희는 정부와 특정 정당에 맞서 싸워 꼭 성취해내고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난관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명 적극 동참해 주시고 더 많은 힘을 함께 모아서 반드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재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순호 의장님께 심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느님께서도 아시는지 비가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그쵸? 네. 그것은 뭐냐 하면 양평군의 발전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네, 오늘은 정말 원통하고 정말 슬픈 우리 서울 양평의 고속도로가 백지화 되면서 제 추진을 바라는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쵸? 네, 우리 범대회를 만드시고 오늘 단합대회를 이렇게 결의대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공동위원장이신 이태영 장명우 위원장님과 사회단체장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의원으로서요. 이 자리에는 이혜원 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양평 서울 고속도로의 추진 과정을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2017년도부터 제1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 들어가서 8년이라는 세월을 흘려서 지금까지 잘 추진을 하고 오다가 7월 3일날 전략 영향 평가로 인해서 주민 설명회는 가정하지를 못하고 갑자기 뭐예요? 백지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누가 백지화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우리 민주당 세력의 국회의원님 등께서 양평의 현안과 현실과 지역 실정도 모르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그쵸? 네, 그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우리 양평군은 각종 중첩 규제로 못 살고 있는 양평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쵸? 자기 지역구에 가서 나 잘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양평군의 중첩 규제나 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대한 노선으로 가는 것도 2021년 5월 11일 당님이 개최한 당정 협의 설치 문제를 협의했던 것도 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강화면을 포함해서 저희는 효율적인 고속도로하고 필요하고 원합니다. 그쵸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네, 군수님과 군위원회의 회기가 열립니다. 근데 18일날 저희 이혜원 의원께서 마찬가지 강화 IC를 포함한 고속도로가 꼭 재개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하고요. 저는 양평군의 살림이 70%가 넘기 때문에
산림을 잘 보호하면서 지원 좀 해주십시오. 5분 발언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운데요. 슬그럽게 여름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숙 의원님께 진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영 공동위원장님께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정당성과 당위성을 담은 설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진찬 박수를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가 오늘 한뜻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집회 범데이로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12만 4천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범데이가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범데이가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지난 40년간 2,600만 수도권 식수원이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온갖 중첩 규제로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복 추구권을 박탈당한 처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도원 식수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감내하며 희생에 대한 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후손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대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라는 청천같은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지금까지 피눈물을 흘려가며 감내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과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왜 우리 양평 국민들을 정쟁의 도구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이에 우리는 여기서 그만둘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그마한 점 하나에 쏟듯이 12만 4천의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분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결사 항쟁의 결연한 노지로 투쟁의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양평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즉각 정쟁을 중단하라. 하나, 우리는 특혜위협 관심 없고 혜택 없다. 즉각 고속도로 추진재개 선언하라. 2013년 7월 10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재개 범국민대책위원회 이상입니다. 이태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청과 어부가의 미 정회의 끝나시면 그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가면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글씨 크게 쓰신 거는 가슴 위로 이렇게 들어서 안면을 위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진선 군사를 비롯한 우리 의장님, 의원님들 그리고 김성경 우리 당협위원장도 나오셨지만 그리고 관대 우리 공동대표분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앞으로 서명부를 흔드시면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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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정재에 이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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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우석 사무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범디 총과 발의되어 주실 집행위원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명단 김태웅 양평 이장 협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영신 강상면 이장 협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식 강하면 이장 협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만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또 인사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함께 또 인사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단 이틀 만에 오늘 집회를 개최하시도록 오늘 90양면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집행위원 국장님들께서 단상에 올라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우리 집행위원과 국장들은 범국민 대책위원회 일꾼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일동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잠시만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명하시는 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5대 명호인 강아한 씨가 포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구호는 플래카드 문구 사전공식 범대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범대위 위원장이신 장명호씨 장명호 위원장님 구호 제창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위 위원 이제 마지막 행사가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호 제창 시간입니다. 우리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정치와 상관없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국민이 해결한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중지를 전면 취소하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기 지난 50년 강아한 씨가 포함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장님 구호 신청하겠습니다. 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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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라!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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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안 뚫리면 국민 가슴 꽉 막힌다! 꽉 막힌다! 꽉 막힌다! 꽉 막힌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